안녕하세요. 세무서 우편물 읽는 법과 대처법 5분 특강 완화세무사입니다. 납세자로서 사업을 하거나 세금을 낼때 가장 무서운 게 뭘까요? 세무조사가 아닐까요? 자, 오늘은 준세무조사라고 불리는 해명자료 제출 안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국세청은 납세자가 신고하는 그 과세 자료뿐만 아니라 내부적, 외부적으로 다양한 과세 자료들을 수집할 수가 있게 되는데요. 과세관청이 이렇게 수집한 과세 자료와 납세자가 제출한 과세 자료가 다른 경우에, 상이한 경우에, 이게 왜 다를까? 이거 해명해 주세요. 라고 안내문을 보낼 수가 있게 됩니다. 이 부분이 납세자들한테도 굉장히 유리한 것이요. 국세청이 가지고 있는 과세 자료만 가지고 과세관청이 임의로 우리가 이런 자료를 가지고 있으니까 이 자료대로 과세할래라고 하는 것보다 해명할 기회를 주는 게더 유익한 기회를 제공받는 것이겠죠. 샘플에서 보시는 것처럼 종합소득세 해명 자료 제출 안내 이런 식으로 이 해명을 하도록 안내문을 보내게 되는데요. 먼저 확인하셔야 되는 부분은 과세자료 발생 경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자료가 이 어떻게 국세청이 입수를 하게 됐는지 그런 부분들을 안내를 하게 돼 있고요. 또 과세자료 내용을 보시면은 좀더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귀속 연도라든지 관련 세목이라든지 그런 내용들을 더 자세하게 확인하실 수가 있게 되고요. 또 하단에 제출할 해명 자료 등이 안내되어 있는데요. 이런 식의 안내문을 받았을 때, 저와 같은 그런 세무 대리, 세무 전문 지식이 있는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이게 나오고 내가 어떤 식으로 해명을 해야겠다라는 판단이 들겠지만은 일반적인 납세자분들은 그런 부분이 좀 어려우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안내문을 좀더 이해하시기 위해서는 하단에 안내되어 있는 담당 조사관에게 연결을 해서 통화를 해서 조금 더 구체적인 내용을 알아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또 안내문상에는 이 해명 자료를 언제까지 제출해야 되는지도 안내가 되어 있습니다. 꼭이 날짜를 지키셔야겠는데요. 이 날짜가 지나고 나서 과세관청이 뭐 과세를 하거나 부과를 하는 경우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꼭이 날짜 기한 내에 제출 자료를 제출하셔야겠습니다. 이런 해명 자료 제출 안내를 받았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요? 일단은 담당 조사관을 통해서 그 내용을 판단하시고 단순 해명으로 넘어갈 수 있겠습니다. 그 부분은 내가 실수한 부분인 것 같기 때문에 우리가 뭐 수정 신고를 하겠다, 경정 청구를 하는 경우도 또 발생할 수 있겠죠. 또는 과세관청이 원하는 자료를 제출해야 되는 경우도 생길 수 있습니다. 과세 자료가 누락돼서 납세자 입장에서 무신고한 경우라면 기한 후 신고로서 또 대처를 해야 되는 경우도 있겠습니다. 그에 따른 세액을 추가 납부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겠고요. 간혹 환급받는 경우도 생길 수 있겠습니다. 5분 특강 완화세무사였습니다.